아예 제거하고 내 모든 주석을 없앨 것이요.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다.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바랐던 그 상수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는 입이 시든 상수리 나무가 깊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삼줄과 깊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2장. 아모지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으며 필리스티아인들처럼 점쟁이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타국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비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 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 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임이니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과 치솟은 모든 작은 산들 위며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견고한 성벽들 위에와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라.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 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으로 일함이라. 그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3장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안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9장과 종기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압제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종기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니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나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슬러서 그의 영광의 눈을 경록해 하였도다. 그들의 용모의 드러남이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소돔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않는도다. 그들의 혼의 화로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화로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주가 변론하러 일어서고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서는도다. 주가 자기 백성의 원로들과 그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들어오나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으며 너희 집에는 가난한 자에게서 약탈한 물건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부수어 조각내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으깨느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끼들과 향암들과 귀고리 부적들과 반지들과 코걸이들과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 거울과 가는 배옥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리라.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때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내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4장 그 날에는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 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5장.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당연히 갈 것이라고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네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